샘 코퍼레이션은 창의 교육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에듀테크 기업 중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음악, 미술, 그리고 미디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으로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저는 미술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미술이라는 순수한 영역들과 그리고 미디어라는 첨단의 영역들을 어떻게 융합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계기들은 제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편하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움직이게끔 하고 그 움직이는 그림에다가 이야기를 심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영역까지, 게다가 유튜브에 자기의 작품들을 업로드하면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단계와 미디어를 만드는 모든 단계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들은요, 다양한 이제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교육들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가족 간의 어떤 정서와 그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연관 지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마가 사이가 좋아진 그런 쌍둥이 이제 아이들이 있었고요. 뭐 영화처럼 뭐 6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 놀이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미술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면서 그 표현력에 대한 한계나 역량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그 아이디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기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놀이 기반, 그리고 흥미와 재미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제작을 하게 합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든가 그 시나리오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보고 이제 공모전에 가서 공모전을 따가지고 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럼 공모전을 따오고 거기에 맞는 컨셉들을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을 짜서 해야 작업을 해야 되니까 프로듀싱이나 아니면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팀을 짜가지고 이제 영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핵심적인 부분들이 스토리텔링과 이제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강화시켜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 영화 작품을 만들게 하고요. 그 영화 작품 만든 것을 외부에다 공개를 하면서 다양한 피드백도 듣게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을 느껴주게 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더 전문적인 영역들,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아니면 모션 그래픽 같은 전문적인 것들을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더 심화시켜서 광고라든가 영화를 제작하게 해서 그런 부분의 성취감이라든가 공모전에 대한 어떤 장학금, 보상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즐겁게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성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색깔, 어떤 첨단의 IT 기반의 젊고 다이나믹한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판교이기 때문에요. 이런 곳에서 다양한 사실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활성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판교라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각종 정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는 감사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회사 이름이 샘 코퍼레이션인 이유는요, 결국엔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지원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적인 부분들이고요. 자본적인 부분들에서는 좋은 투자자가 저희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